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선물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의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고 일컫게 됩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성케 하실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만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 예수께서 두 종류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이렇게 하면 10계명의 제1, 제2, 제3, 제4계명을 범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건강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이웃에 누군가 아프면 나의 몸이 아팠을 때와 같이 사랑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몸을 보살피듯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살면 부모님께 효도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살면 살인하지 아니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살면 간음하지 아니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살면 남의 물건을 내 것이냐 도적 질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살면 불의하게 거짓 증거하지 아니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살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십계명의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두 분류로 나누어 본다면 제1계명과 제2, 제3, 제4 계명까지는 신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즉 신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입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을 기억하여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일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일륜에 대한 그 계명,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즉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웃을 어떠한 관계로 대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일륜에 대한 신륜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두 번째는 일륜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이 두 계명의 공통점은 사랑하라 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미움도 시기, 질투, 원망, 배신 어떤 것도 죄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 선지자들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완성하게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이 구약을 더 돈독하게 세워갑니다. 율법의 1.1 획이라도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으니 구약의 모든 율법을 버려야 할 것인가 하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 획이라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 하나 또는 획 하나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초자에 점 하나가 없어지면 조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자에 획이 하나 없어진다고 한다면 초가 됩니다. 한문에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뜻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법 해석하는 것도 같은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린다든지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작다 일컫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잠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여 버린다. 누구에게 더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더 보태어서 말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그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말을 보태어서 하나님 말씀처럼 꾸며 얘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한다?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소시켜서 말을 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더 어떤 것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더 보태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보태어 놓는다면 재앙을 더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뽑아내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 그 사실 그대로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말은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나의 생각을 가감하면서 말하는 일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성경을 인용하여서 내 삶에 편리하게 적용하는 누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삶이 따라가져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나의 의가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다 더 열심 있는 율법 준행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라고 하는 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구원의 의가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나 개인의 윤리적인 행위의 의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의가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